아까 전에 우리 전 대표님의 말씀드렸지만 HDP 그 이후에 이제 소가 종료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때 박기수 양 씨들이 제가 그때 수사해갖고 구속시켰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대표님 얘기하니까 어디 얘기하는구나.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어떤 기업의 흥망성쇠입니다. 아무리 발전된 기업도 그 시대를 못 쫓아갈 때도 그 구미의 어떤 자존심을 알 수 있는 기업도 그냥 기업사장 변화된다고 하듯이 앞으로 우리가 구미에서 제트대 먹거리를 찾으려면 이것도 굉장히 그동안 축적된 전세계전에서 굉장히 가질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 저도 이제 지역사에서 이제 학생들에 데리고 이제 봉사단체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서도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드롭온 협회가 창립된다고 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저는 드롭온 지금까지는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장난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평창 올림픽의 폐막식을 보면서 이 같은 드롭을 ICT가 전용된 IoT가 전용된 공직으로 쇼를 하는 걸 보고 결국은 이게 융합되는 걸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4차 산업이 화두가 되고 노동 집약 사업이 이제 ICT를 종료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야 기업이 다시 쉬운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발맞춰서 저희는 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상주의 스마트 팜 반지를 지금 1700 정도 예산을 해서 지금 구축을 하고 그게 저희가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 드론 부분도 저는 하드웨어를 만들지는 않지만 비행기나 자동차는 종합 산업 그래서 지상에서 띄울 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어셋을 다 소유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저희 어떤 ICT 기업이 전문이 되었을 때 다양한 공동 분야를 저희가 주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봤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문화와 교류를 받도록 할수 있는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전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 사생활 침해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드론 장치대에서 드론 방범 전차 정찰이라든지 국내 곳곳에 있다 보면 그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드론 뭐 드론 동원들이 여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공무원 지킴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그렇게 나서보고 싶다. 그렇게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참여해야 된다. 물론 여기 우리 단체가 커지다 보면 우리는 그 아까 그 이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체가 문제가 있을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전지청에 그만 말씀하셨던 법조장이 계시니까 저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였던 부분 그런 부분을 없이 앞으로 문제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삼주 하이테크의 허혜윤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품위와 같이 산업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흘러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프레스 경영이라든지 몰드 경영, 그 다음에 발현해가지고 수익 대책 품목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지금 품위 경기가 이제 휴대폰도 빠진 상태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드론이 최적의 우리 품위 쪽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과, 사실 그 전에 지급들이 좀 들어가지고 전기 스쿠터에도 좀 투자를 하고 너무 빨리 투자를 하는 바람에 제가 좀 뭐 실패하는 실패도 보고 지금 옆에 계신 장현식 대표도 아시고 다음으로 같이 다시 재활성화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주림 출신 사장님입니다. 실패도 아시고 하는데 제 문제 지금 사업은 승강기 설치, 제작,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것으로서 새롭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드론의 하계의 지금보다는 드론에 대한 임무장비,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농촌 환경에 노인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 방제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나주라든가 전라남도 쪽에 이 많이 다녀왔는데 그쪽에는 벌써 드론 관련 내용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꿈에는 아직도 드론에 대한 내용이 잘 없는 것 같고 이번에 새로 시장에서 공룡에서 드론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드론에 대한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제가 전에 이야기를 들었고 그저께 우리 유미경 전 이야기를 듣고 오늘 처음으로 참석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만약 이런 대답 그러면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인의 주식의 지인의 박진근이라고 합니다. 연구 개발하고 있는 드론 연구 개발하고 있는 김철아 위원장이에요. 저희는 지금 뭐 자동화 장비하고 가공하고 설계를 하다가 한 3년 전에 이 지금 그 구미 측에 장비 좀 전자회사가 조금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조금 많이 비칭해가지고. 새로운 먹거리가 없나 싶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3년 전에 드론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계하고 아시아 농기계쪽 그 회장님하고 이렇게 컨택이 좀 돼가지고 뭐 그쪽에 우리가 이제 개발하면서 드론을 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밖에 이제 영국 그거는 나가가지고 그것도 들어가시는 바람에 또 막 이 사업 개발하는 걸 중지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이것저것 이제 개발해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발한 상태고 지금 저는 이제 이런 개발 상태에서 잘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그리고 팀장님. 예. 저희가 이제 드론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해서
구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사실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회사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도쿄와 구미 전체 발전을 위해서 힘이 될 수 있다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승계와 장기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특히나 농업이나 수송, 보안, 미디어 분야에 지금 예측되는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한 그런 대상입니다. 4차 산업을,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드론의 발전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드론의 특징으로 보면 초연결성, 다이버지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을 하는 그런 점과 또 초기능성,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기획 운영관리라든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IT 센서, 융합 이런 사람이 이제 발달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은 보면 다소 태동기로 보이고 주로 이제 군 수요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최근에는 산업이라든가 농업용 중심으로 민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그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으로 보는데 16년 기준으로 약 473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소형 보복으로 드론 시장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렇지만 주로 이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업체는 사진 촬영이라든가 콘텐츠 제작, 농업 분야가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청량이나 건설 분야에도 세분화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앞으로 그 방향성에 보면 드론 산업은 완제기 생산뿐만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통신, 제어 영상 촬영, 전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산업을 포함할 것이다. 드론 완제기 시장에서 부품 소재, 센서라든가 모터, 배터리 이런 분야는 이미 중국의 저가 시장에서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국내 시장에서는 좀 시장 경쟁력은 다소 낮은 이제 우리 태동 단계 산업용 서비스 시장에 조기 선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발달된 ICT 기술을 활용해서 특수 분야, 특수 목적 분야의 전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구미의 앞말에 미래 먹거리 산업 그걸 우리 구미 지역에 있는 사업군들이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지난 8개월 동안 아이디어를 짜야 하는 8대 전략 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미래 항공 드론도 8대 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용이라든가 산업용 드론의 첨단 기술을 이제 접목해서 앞으로 또 연구, 광고,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너지 효과 발생을 만드는 그런 신성장 산업으로 만들어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드론에 관련한 산업에 많지 않고 지금은 활용하는 단계에 뭐 이제 산업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 저절 경북 지역에서도 이렇게 마치 않은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산업으로서 육성에 발전을 해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협회가 뭐 활성화에 따르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변 역할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자동차 기업을 굳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학교에.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 당시에 다른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영화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현실이라고 대답해 보더라고요. 특히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미래부터의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해서 현재 사회 전망을 초월해서 또 시에서도 제가 그렇게 받은 것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또 그런 하는 뭐 지금 정도 시험장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ICT 관련해서 체력, 내용이나 마음씨가 있는데 이것들 활용을 잘하고 또 이거 계신 훌륭한 분야께만 인사 말씀 드리니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내셔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앞서간 분이 세부가 누구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뭐 그리고 신분을 많은 사람으로서 중간에까지 열심히 해서 그 참고로 이름 말할 줄 알았는데 윤정호 그 시윤이십니다. 국방
만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신다면 실제로 용산을 우리 국방들은 국방들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도 가져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좀 급대를 해서 협회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정치인들의 힘이 있다면 최대한 결집을 시켜서 뭔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요까지를 이제 소개하고 나머지 14시간에 소통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번지 구성이랍니다. 그리고 단법이나 연기나 기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편하게 논의하면서 업무 시간 동안 또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준비물 준비를 하고요. 네. 참고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려야 돼요.